자, 94번 문장은 굉장히 쉬운 문장입니다. 또 가목적어, 집목적어를 배웁니다. 자, make 다음에 is 있죠? 보여요? 자, however, 그러나, this lack of time of reaction, 이런 휴식 시간의 부족이요. make, 그것을 more difficult, 그것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겠네요. 그것이 뭐냐? 자, blank the most out of your study. 당신의 공부에 있어서의 최고의 능력을 끌어내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기쁜 문장이죠. 많이 쉬어라는 거야. 많이 쉬면 최대한이 나온다는 거야. 좋은 문장입니다. 이렇게 공부는 뭐든지, 인생에 뭐든지 할때 오래, 천천히, 정확히 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공부는 말처럼 뛰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소처럼 한발한 발씩 천천히 늦더라도 꾸준히 가는 게더 중요하다. 알겠죠? 자, 콤마가 있으니까 부사고요. This lack of time. 자, 이런 시간의 결핍. For the reaction. 자, 이러면서 단어 계속 암기가 돼야 되겠죠? Reaction, reaction 하면서 휴식 시간에 대한 자, 부족은 만듭니다. make 다음에 is 있으니까 무슨 목적어? 가짜 목적어라는 거지. 일단 목적어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보어지. 여기 품사가 중요하다겠죠? 됐어요? 이건 형용사고. 형용사니까 모으는 품사가 뭐겠다? 부사죠. 더욱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럼 그것이 뭐냐? 자, get 하는 것이죠? get. 자, 최고를, 최대한을 얻는 것. get 다음에 목적어 그죠? 최고를 얻어내는 것. 이게 진짜 목적어다. 이게 가짜 목적어죠. 자, out of는 품사가 뭡니까? 전치사. 그래서 out of는 from이야. 됐어요? 당신의 공부로부터 최고를 끌어내는 것은 more difficult.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쉬면서 공부할 때는 공부 집중하시고 쉴 때는 확실하게 쉬고 공부를 하시라는 거야. 알겠죠?